중국의 한 지방에서 열린 공중 고개쇼. 지상 100m 높이에서 전문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줄을 건넙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줄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두 개의 열기구에 15m 길이의 로프를 연결한 건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고개사는 허리에 안전띠를 맸지만 역시 불안해 보입니다. 관객들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가운데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줄여서 미끄러져버린 고개사. 깜짝 놀라셨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고개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재도전에 나서는데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숨죽인 채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성공! 그의 도전 정신은 높이 사지만 위험한 일은 되도록 참가해야 되겠어요.